시청자 여러분들, 케이미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러픈에게 제품 협찬과 제작 지원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가죽 신발을 한번 살 때 그래도 조금 돈을 투자해서 한번 사서 오래 신을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래서 러픈에게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첼시 부츠 하나랑 더비 슈즈 하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제품도 소개해드리고 코디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럼 제가 어떤 제품을 뽑아왔는지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더비 슈즈로 뽑아온 제품은 136 U팁 12mm 워커 더비 슈즈인데요. 신발에 쓰인 가죽은 천연 소가죽을 사용했고요. 러프넥만의 매력은 요 투박한 솔인 것 같습니다. 요 제품이 좋았던 건 청키한 솔에 비해서 무게감이 굉장히 가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투박하고 무겁게 생겼는데 막상 신어보시면 그 느낌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편집자가 요게 신었을 때 안에 쿠션감이 굉장히 좋다고 했어요. 라텍스가 잘 처리됐는데요. 제가 발을 넣어봤을 때도 폭신폭신함이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보통 더비 첼시를 구매하실 때 더비는 유광 제품으로 첼시는 무광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제품은 유광 제품입니다. 유광 제품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막상 옷과 매칭을 했을 때 엄청 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요 점 알아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요 제품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겉에 있는 솔이 무려 4cm의 굽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속굽도 추가 가능하신데요. 3cm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총 최대로 굽을 하실 수 있는 이게 무려 7cm. 이거 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키가 작아서 고민이시다, 아니면 난 조금 더 비율을 좋아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속굽 빠방하게 채워서 7cm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사는 비싼 가죽 신발은요, 좀 예민하게 선택을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제품은 편집자가 신어봤었을 때 발 뒤축 부분이 엄청 타이트하게 나오지 않아서 발목 밑부분이 쓸릴 염려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더비 슈즈를 자체 너무 무난한 걸 신으면 약간 회사원 느낌이 날 수 있는데요. 요 청키한 오버솔 때문에 그 너무 클래식함을 잡아주고 조금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준 클래식함과 캐주얼을 왔다 갔다 하기에는 요 제품 괜찮더라고요. Stalkers. 자, 그리고 제가 러프넥에서 고른 첼시 부츠는요, 다펠삼 아르코 첼시 부츠입니다. 이 제품은 앞을 보시면 세미 스퀘어토예요. 요즘 스퀘어토 부츠가 유행이긴 한데 저는 너무 네모네모한 스퀘어 부츠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게 언제 유행이 지날지도 모르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적당한 세미 스퀘어 부츠는 내가 트렌디하되 또 섹시함도 좀 더 어필해주고 또 그런 맛이 있어요. 이 제품 또한 밑창에 라텍스가 깔려있어서 편집자가 신어봤을 때 폭신폭신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좋았던 점은 저희 편집자가 막 발목이 엄청 슈퍼 막 가늘진 않거든요. 근데 그 편집자한테 발목이 엄청 쬐이는 기분이 아니라서 좀 더 편하게 신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요 제품 또한 상당한 키높이를 자랑하는데요. 무려 3.5cm 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첼시 부츠는 무광 제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유광도 나와서 이건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첼시 부츠만큼은 무광으로 사시면 좀 더 무난하게 연출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첼시 부츠를 구매하실 때 짚어있는 제품과 밴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좀 더 색깔이 컬러적으로 올블랙 이렇게 느낌이 나잖아요. 지퍼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깔끔하고 섹시한 부츠는 밴드 형식이라는 개인 취향을 밝혀봅니다. Stalkers. 자, 제품 추천은 해드렸으니 이제 코디법을 좀 제안을 드릴 건데요. 이 코디법들은 제 개인 취향이 많이 반영되고 최대한 여러분들께서 입기 쉬운 안전빵 코디로 준비해봤으니 이 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우선 더비 슈즈 코디를 먼저 말씀드려볼 건데요. 더비 슈즈는 아무래도 뭔가 갇혀 입은 듯한 클래식한 룩을 연출하는 데 많이 쓰여요. 그리고 더비 슈즈가 블랙이기 때문에 옷에도 블랙을 넣어주시면 좀 더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다고 추천드립니다. 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입으실 것 같은 코디는 셋업이나 셔츠류입니다. 남자를 뭔가 어라? 달라 보여 할 수 있게 바꿔주는,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게 바로 셋업과 셔츠인데요. 셋업이 꼭 블랙 계열이 아니더라도 이너 상의를 블랙으로 맞춰주시면 블랙 더비와 잘 묻어나는 편이에요. 그리고 셔츠와 더비의 조화도 되게 클래식한 무드를 연출해주는데요. 날씨가 조금 더 추워지면 셔츠 안에 모크넥을 블랙으로 입어주시면 조금 더 시크한 무드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블랙 모크넥에 셔츠에다가 검정 코트 이렇게 레이어링이 보여지는 조화도 이 남자 되게 옷 센스 있게 입었다
왔다라는 분위기를 풍길 수 있으니까 이 점 또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는 안전빵 코디는요. 올블랙으로 입어주신 뒤에 아우터로만 컬러 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올블랙 룩을 너무 지겹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그럴 때는 아우터 컬러를 입어주시되 너무 밝지 않은 컬러로 걸쳐주시면 무난하게 다 소화가 됩니다. 그런데 슬랙스와 더비 조합이 항상 시크하고 클래식한 무드만 연출해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라도 바지의 핏이 조금 더 루즈해지고 벙벙해지면 좀 더 캐주얼하고 편안한 룩을 연출하실 수 있는데요. 이럴 때 제가 조금 조언드리고 싶은 건 올블랙으로 가셔도 되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만 색깔을 그레이 계열로 바꿔주시면 요 점 또한 바지에 포인트를 준 안정적인 더비 슈즈 코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요럴 때 만약에 바지가 어벙벙한데 좀 짧잖아요? 그러면 발목을 드러내지 마시고 블랙 양말을 입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소화하실 수 있어요. Stalkers. 클래식하고도 포멀한 느낌의 더비슈즈 코드를 앞서 설명드렸다면 이제는 좀 캐주얼하고 꾸안꾸 느낌을 설명드릴 거예요. 더비슈즈와 가죽 자켓의 조화, 이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룩인데요. 이때 가죽 자켓이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 게다가 바지도 조금 더 루즈한 실루엣이면 제 취향이에요. 제가 준비한 룩은 올블랙 룩이지. 안녕하세요, 편집자입니다. 오늘은 과연 이 룩이 올블랙이 맞는 그만 알아보자. 하지만 이너 컬러를 바꿔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때 이너의 채도가 너무 쨍한 브라이트한 컬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죽은 톤 파스텔류를 입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연출해서 준비한 룩은 바로 요 룩인데요. 흑청류의 데님과 흑청 데님 트러커, 그 안에 조금 밀리터리한 룩의 올리브 컬러로 사용을 해봤는데 요 룩 또한 되게 틀릴 수 없는 조합인 것 같아요. 저 룩에는 스니커즈도 당연히 어울리겠지만 더비 슈즈를 신어줌으로써 조금 더 무거운 느낌. 그래서 요 두 룩을 보시면 거의 실루엣적으로는 비슷한 제품군들인데 안에 이너 컬러만 바뀜으로써 조금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너로 포인트를 좀 준 캐주얼한 무드도 연출 가능하시다고 추천드리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젠 첼시 부츠 코디로 넘어가 볼 건데요. 아무래도 첼시 부츠는 좀 더 섹시하고 좀 더 시크한 매력의 슈즈인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준비한 세미 스퀘어 토가 좀 더 둥근 코보다는 섹시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코디는 롱 코트와 함께 연출해주는 첼시 부츠 코디입니다. 이때 첼시 부츠랑 슬림핏 슬랙스를 잘만 소화해주신다면요. 다리도 굉장히 올곧아 보이고 길어 보이고 섹시하게 보여줘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안전하고 무난한 거는 올블랙으로 주시고 코트류로 만 컬러 포인트를 주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올블랙 룩에서 오는 시크함이 있기도 하고요. 올블랙 룩 자체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 일타 쌍피 아닐까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많이 보이는 룩 중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아무나 입지 말아줬으면 하는 코디가 있기는 했어요. 첼시 부츠와 크림진과 블랙 상의 이렇게 가면 똑똑똑 비율적으로 다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길어 보일 수 없어요. 피지컬로 승부를 하셔서 이 룩을 소화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나는 피지컬로 막 승부! 야, 나는 아무거나 입어도 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룩은 조금 피해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체형적으로 슬림핏이 별로 안 이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좀 와이드한 데님류를 롤업해서 첼시 부츠와 매칭을 해주시면요. 좀 더 캐주얼한 무드를 연출해서 첼시 부츠가 낼 수 있는 그 시크하고 조금 빡센 느낌을 조금 덜어줍니다. 이때 아무래도 가죽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위에도 가죽을 같이 매칭을 해주시면 가죽. 제가 이렇게 신발이랑 위에랑 조금 매칭을 해주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면 진짜 잘 어울리는 룩이 완성이 돼요. Stalkers. 그리고 원래 미니멀과 클래식 룩을 별로 안 즐겨 입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비나 첼시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첼시 부츠는 힙하게도 소화 가능하십니다. 첼시 부츠가 들어간 힙한 룩들은 힙 플러스 섹시, 힙섹시한 룩이에요. 그럴 때 입을 수 있는 바지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통이 엄청 큰 조거 팬츠보다는 조금 슬림한 라인의 조거 팬츠를 추천드립니다. 첼시 부츠가 조금 슬림하게 빠졌기 때문에 그거랑 이어지면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효과를 보거든요. 만약에라도 조거 팬츠가 굉장히 부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어부 핏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슬림한 걸로. 조거 팬츠에 위에 후드를 입으셔도 되고 이제 조금 추워지면 마원 많이 사실 것 같은데요. 마원도 그냥 툭 걸치면 됩니다. 그리고 코트류를 힙하게 연출도 가능하십니다. 조거 팬츠에 첼시 부츠 신고 후드티를 입은 다음에 코트와 레이어링을 해주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철 코트와 후드 레이어링 조합을 진짜 좋아하는 편이에요. 코트와 후드 레이어링에서 오는 그 포근할 것 같으면서도 따뜻할 것 같으면서도 편할 것 같으면서도 어느 정도 꾸몄네? 하는 그
그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룩은 플리스! 플리스와 매칭을 하시는 건데요. 이때 너무 정핏의 플리스보다는 조금 더 과감하게 오버핏 플리스랑 매칭을 해주시면 짐승 같으면서도 매력이 있네? 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거 팬츠와 편안한 느낌의 플리스와 첼시 부츠 조합도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러프넥에서 추천드릴 채실 부츠 하나랑 더비 슈즈 하나를 추천드리고 그에 따른 코디 또한 추천드려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코디가 이렇게만 입어야 돼요 하는 정답이 절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실패할 확률 없이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좀 어두운 톤의 옷들로만 준비해봤으니까 이 점은 알고 계셔주세요. 자, 그럼 전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입으실 수 있는 코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